종목 얘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데일리온 김한철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우리 어떤 섹터부터 짚어볼까요? 네, 일단 터치하기 전에 시장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네, 지난 방송에서 제가 시장에 굉장히 산발적인 테마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봤던 소비재, 그러니까 음식료나 화장품 업종을 더 이상 보는 것보다는요. 저희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보는 게 어떨까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신한지주라는 종목까지 제가 언급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나죠. 예.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테마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아직까지 밸류업 프로그램은 7월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부터 5분간 말씀드릴 테마는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 1월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이후에 구체적으로 은행, 증권, 보험, 지주사, 자동차 관련주가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그간의 기업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4월을 고점으로 찍고 인기가 식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어떤 기업들은 원점을 회귀한 종목도 있고요. 어떤 기업들은 상승세를 계속 가져가면서 기관들이 매수세를 가져가는 섹터가 있었습니다. 근데 네. 그 섹터들을 저희가 생각해 본다면 바로 금융, 보험, 은행 이런 쪽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번 달에 기재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발표에 따라서 밸류업에 대한 그 모멘텀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나왔죠. 첫 번째는 상속세 인하를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지목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이끌었던 소비재가 주구니까요. 바로 앞에 있는 7월의 재료인 이런 그 밸류업 관련의 그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밸류업 공시에 참여를 하게 되면요. 배당을 늘린 상장사에게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해서 최대 20%포인트 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그 기존에 배당소득이 2천만 원 넘을 경우에는 최고 45%의 누진세율을 적용을 했는데 그 대신에 별도로 세율 공간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게 현재 방안의 핵심 포인트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서로 좋은 방안인 거죠. 두 번째 정부가 제시한 방안은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공개를 하면요. 배당을 확대한 상장사들에게 확대분만큼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정부가 이렇게 추진하는 이유는 도대체 왜? 근간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정부가 추진하는 이유는 글로벌 배당 성향 추이를 보면 알 수 있겠는데요. 우리나라가 21년도 기준에서 우리나라 배당 성향이 19.1%입니다. 근데 1위는 대만이고요. 54.9%입니다. 무려 약 30%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게 사실이고요. 예. 미국은 37.3%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배당 성향이 굉장히 뒤쳐졌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고 그걸 이제 맞춰간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요. 정부의 의도적인 핵심은 배당을 늘려서 주주들에게 많은 배당을 선사를 하고 그다음에 상장사들에게 법인세를 깎는 방안을 그러니까 서로서로 상생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가고 있다가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러면 재료의 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이게 지금 막 시작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좋은 세법에 관한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화두가 될 유효한 뉴스다라고 저는 판단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끝날 뉴스가 아니라 앞으로 지속 가능한 뉴스다라고 저는 네. 보여주는 게 핵심인데요. 자, 결론은요. 그럼 우리가 어떤 기업을 봐야 되냐가 핵심 포인트이겠죠. 누구든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원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배당을 많이 지급하는 업종이 무엇일까 보면은 금융, 은행 이런 쪽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지금 그런 관련주들이 급등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나와가지고 우리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 보는 게 어떨까요? 라고 말씀드렸던 게 기억이 나고요. 네. 그게 가장 핵심이었던 게 신한지주였던 종목이었었죠. 그럼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과연 차트적인 측면에서 지금 신한지주가 상승할 수 있을까가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신한지주의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삼각수렴을 끊고요. 이거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에 대한 근간의 이유는요. 제가 기관의 수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관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기관의 보유 수량을 보시면 기관들이 삼각수렴 조정하는데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계속해서 가져갔다가 핵심 포인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상승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제가 패턴 분석을 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가 잘려가지고 조정 좀 하겠습니다. 조정을 했을 때 현재 신한지주의 왼쪽은 신한지주 차트고요. 오른쪽은 대한해운의 차트입니다. 네. 자, 똑같은 부분은 AI가 예측을 통해서 같은 패턴을 검출했더니
결과는 아쉽게도 지금은 마지막 상승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보기 쉽게 사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지금 이게 보시는 게 사진의 모습인데요. 그 주황 색깔이 신한 지주의 모습이고요. 뒤쪽에는 아까 보여드린 검출된 패턴입니다. 네. 그러면 주황 색깔 움직임을 보아하니 고점 부근에 다 달았다. 그러게요. 다 중요한 포인트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제가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패턴 검출된 거 의하면요. 신한 지주는 고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격 매수로 하시는 거는 절대 성과드리고요. 여기서 조금 더 세밀하게 보시면요. 아까 봤던 세력이 누구였죠? 기관이었죠. 기관들이 매도 물량이 나올 때 같이 던지면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좋은 전략을 구상할 수 있으니까요. 그거 참고하셔서 밸류 프로그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신한지주 외에도 한 종목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삼성생명이라는 종목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동안 그 금융, 보험, 은행 쪽의 상승세가 가파르면서 신한지주는 전고점을 돌파를 했는데 아직까지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기업들이 남아있습니다. 네. 그런 종목은 바로 삼성생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렇게 또 선을 이렇게 그어볼게요. 그러면 이게 삼각수렴을 좀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삼성생명은 신한지주와 동일한 모습으로 18만 원, 10만 8천 원 전고점까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마련돼 있다. 하면서 밸류 관련 브리핑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테마 밸류업이었는데요. 앞서 이제 김한철 파트너가 금융, 보험, 증권, 은행 뭐 이런 쪽에 밸류업 관련 종목들을 주목해보자고 한 2주 전 이렇게 언급을 좀 했었고요. 그때 말씀해 주셨던 게 바로 신한지주였습니다. 그런데 이 차트상의 움직임을 보니까 단기 고점 부분에 다다라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절대 금지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좀 가능성을 품은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효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삼성생명 같이 좀 언급을 해주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어떤 부분 볼까? 오늘 좀 반도체 얘기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반도체 얘기를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종목 추천으로서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네. 여전히 시장에서는 HBM에 대한 화두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SK하이닉스는 목표가는 27만 원까지 계속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했다는 찌라시가 돌기 시작하면서 SK하이닉스가 급락을 초래했는데요. 이 급락은 여러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전히 27만 원까지 타겟으로 계속 보시고요. 지난 간밤에 연준이 금리 인하 가능성 지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민간기업 고용 증가폭이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갱신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좀 대두가 되기 시작하면서 엔비디아가 급등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앞으로 오는 9월 금리 인하를 하는 시점까지 계속 이러한 금리 인하에 대한 지표가 발생될 것을 저는 전망하고 있는데요. 네. 그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SK하이닉스, 특히 HBM 대장주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기업들은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계속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 상방에 대한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외국인 보유 수량이 이번 하이닉스의 핵심 포인트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 밑에 보시는 게 외국인 보유 수량이죠. 차트와 비례하면서 수량이 늘어나고 있다가 핵심 포인트고요.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환율이 올라도 외국인이 매수하는 종목은 하이닉스다. 여러분 그거 하나만으로 게임 끝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 9월까지 지켜보자고요. 9월까지 SK하이닉스는요. 삼성전자는 어떻습니까? 삼성전자는 좀 많이 아쉬워요. 제가 지난번에 공급처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HBM3와 3.1을 공급을 했지만 삼성전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공급처가 핵심이기 때문에 여러분 SK하이닉스를 삼성전자보다 더 우선시 보시는 게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혹시 HBM 관련해서 또 다시 언급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추가적으로? 제가 다음 주에 와서 또 언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장에서 SK하이닉스가 한 3%, 4%대 약세 움직임을 좀 보이다가 이 삼성전자 쪽에서 그 HBM 관련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 아직까지 이제 확인된 부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낙폭을 줄이는 움직임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1.27% 하락하면서 SK하이닉스가 23만 3천 원 선 지나가고 있다는 점 같이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요. 어제부터 이 LG에너지솔루션에 집중이 되고 있어요. 사실 상반기에 이 2차전지가
우리 투자자분들 참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만큼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 이 소식이 뭐 예를 들어 전기차 캐즘의 돌파를 좀 돕는 그런 소식이 될까 이런 기대감들도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맞아요. 말씀하신 이제 캐즘 구간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2차전지가 언제 바닥을 잡냐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포트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솔직히 바닥이 언제일 만큼 계속해서 하락하고 언제 올라가냐 하는 의문이 강하실 것 같은데 오늘 올 시점으로 해서 제가 이제는 좀 다르게 보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일단은 그런가요? 선언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전기차 업종 관련한 뉴스들이 글로벌적으로와 기업 단위로 굉장히 좋은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는 시점이 현 7월 달의 시점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글로벌 국가들이 중국산 전기차를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익을 얻을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가 핵심 포인트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일단 미국, 유럽 등 글로벌적으로 중국차 전기차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미국은 이미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100%까지 늘렸고요. 유럽연합도 최고 38%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오늘부터 적용을 할 거라고 하는데 한번 어떻게 진행하는지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결정의 이유는 뭐냐면요. 중국의 보조금이 너무 막강해서 중국산의 전기차들의 값이 너무 싸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태계 교란을 한다는 명목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적으로 관세를 인상을 하고 있는 게 핵심 포인트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추이만 봐도 알 수 있겠는데요. 그 BYD 판매량이 1,340만 대를 작년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네. 미국 전역에서 판매량이 1,190만 대에 그쳤습니다. 네, 그 정도로 차이가 지금 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있는 국가들은 당연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이게 첫 번째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테슬라의 인도치 예상치 상해입니다. 여러분, 테슬라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2분기 인도량을 좀 발표를 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지금 주가가 40% 넘게 상승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기차 업체는 그간 우리가 얘기하는 캐슴 국면에 들었습니다. 캐슴은 일시적인 수요 정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쉽게 얘기하면은 얼리 어답터, 테슬라가 너무 좋다라고 한 그 처음의 수요가 향후 1년 뒤에 수요가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급은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공급 과잉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럴 때는 공급 과잉이기 때문에 재고는 쌓이고 가격은 낮춰가지고 어떻게든 팔려고 하는 움직임이 테슬라에서 보였었죠. 자,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항상 중국의 값싼 전기차들이 들어와서 우리는 좀 더 싸게 우리가 팔 수 있겠다. 테슬라보다 싸지? 이러면서 시장의 MS를 차지했던 게 팩트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캐즘 국면이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는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테슬라가 인도량이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캐슴 국면에 조금 더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모멘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두 번째 투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의 중국의 LFP 배터리 첫 수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LG 엔솔이 유럽 자동차 업체 르노와 LFP 공급 계약을 처음으로 체결했고요. 규모는 예상컨대 4에서 5조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간 이 LFP 배터리는 중국 시장이 압도를 했고 다른 기업들이 들어가지가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값싸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LG엔솔이 그만큼 질 좋은 제품으로 인해서 처음으로 뚫었다는 의미는요. 중국을 대상으로 뚫었다는 의미는 저희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총 세 가지의 모멘텀을 가지고 우리는 2차전지가 이제는 반등할 수 있는 국면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 관련 종목들이 상승할 수 있을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삼성 SDI 차트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먼저 보시고 말씀드릴게요. 네. 차트를 보시면은 왼쪽에는 삼성 SDI 모습과 오른쪽은 현대차의 모습입니다. 제가 같은 패턴을 검출을 시켜서 오른쪽에는 현대차라는 패턴이 검출되었고요. 이거를 보기 쉽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지금 주황 색깔은 삼성 SDI 패턴이고요.
그 파란 색깔은 AI가 검출한 패턴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주황 색깔 패턴은 바닥 구간이면서 반등이 필요하다라고 네.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 지금 현 상황에서 삼성 SDI는 반등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예. 자, 그다음에 볼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과연 여기도 상승할 수 있을까? 삼성 SDI처럼 상승해야만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논리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비교 기업은 어디예요, 이번에? 비교 기업은 한전 KPS라는 기업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예. 한번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조정을 좀 하고. 지금은 이제 왼쪽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차트고요. 맞습니다. 왼쪽은 LG 엔솔이고요. 오른쪽은 한전 KPS 패턴 검출 패턴입니다. 예. 자, 그럼 이거 보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네. 네, 이런 패턴이 검출됩니다. 아. 주황 색깔은 LG 엔솔이고요. 파란 색깔은 AI가 검출한 패턴입니다. 어? 이때까지 다 똑같았는데 지금 바닥 구간에 있죠. 그렇네요. 자, 그럼 반등할 수 있겠다가 형성이 됩니다.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시장의 매크로 단에서 상승할 수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AI가 예측해서 패턴 검출한 결과 삼성 SDI와 LG 엔솔 둘 다 상승할 수 있고 이제 바닥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멘텀과 기술이 결합되면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바탕으로 2000원제에 대한 걱정은 잠시 접어두시고 7월 한 달은 좀 즐기시기 바랍니다. 모멘텀과 기술이 합해지면 이 종목에 대한 주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덜어도 된다라는 말씀으로 2차전지 관련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 설명을 좀 해주셨고요. 자, 우리가 이번에는 이런 우리 오늘 시장을 좀 더 잘 견딜 수 있는 그리고 대비해보면 좋을 종목을 꼽아보려고 해요. 오늘은 어떤 기업으로 살펴볼까요? 네, 우선 오늘 그 추천 종목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요. 제가 추천했던 것들을 리뷰하는 시간을 잠시만 네. 가져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주 전에 나와서 신한지주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고요. 아주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네. 다만 지금은 좀 조심하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차트를 한 번 더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네. 두 번째는 SK하이닉스였죠. 여러분 SK하이닉스는 여전히 좋다. 27만 원까지 계속 상방으로 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추천 종목을 이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요.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반도체 업종 여전히 좋습니다. 그럼 반도체 업종에 관련한 밸류 체인들을 여전히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바로 APECT입니다. APECT는 반도체 후공정 관련 중에서 패키징 및 테스트 공정을 담당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특히 고객사로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다음에 LX 세미콘 등 국내외 IDM 업체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투자 포인트 세 개만 좀 짚어볼까요? 첫째, 네. 고성능 서버 시장 규모 확대에 따라서 차세대 DRAM이 개발되면서 패키징 기업들이 주목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팩트고요. 고성능 서버 시장 규모 확대와 고용량, 그다음 고성능 메모리 채용의 증가로 인해서 차세대 DRAM들이 계속해서 개발 현재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삼성전자는 차세대 DRAM, 그다음 GDDR7을 개발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DDR5 패키징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 그리고 GDDR6 테스트를 양산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목을 할 수밖에 당연히 없겠죠. 그런 기업이 바로 APECT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반도체 업종은 지속적으로 좋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에 대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 매수세도 있을 것이고 환율도 하락할 것이고 여러 가지 방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9월까지 반도체 업종도 보는 건 좋지만 그 밑에 예약 밸류체인도 보는 게 핵심 포인트다라는 말씀 두 번째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는 이제 AI 예측입니다. 차트를 보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AI 예측을 좀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왼쪽에는 APECT의 차트이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메커스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APECT에 대한 차트를 패턴을 검출한 결과 오른쪽과 같은 패턴이 검출이 되었는데요. 좀 보기 쉽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사진을 보시면 네. 지금 주황 색깔이 APECT에 대한 그 가격의 흐름이고요. 그다음에 뒤에 파란 색깔은 APECT와 똑같은 패턴을 가진 네, 메커스라는 기업입니다. 사실 지금 APECT 자체가 어찌 보면은 주황 색깔 바닥이 왔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반등해야 한다고 AI가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글로벌적으로 뭐 HBM이나 여러 반도체 업종이 굉장히 호황인 건 사실입니다. 매크로 단에서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고성능 서버 시장 규모에 따라서 차세대 D램이 개발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패키징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패키징 잘하는 기업 중에 어디가 있냐? 에이펙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 세 번째, AI 예측을 했을 때 차트 패턴을 봤을 때 지금 패턴은 상승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종합했을 때 지금 구간에서는 정말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가격 전략을 조금 구체적으로 좀 제시를 드릴게요. 이게 네. 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가격이 5,920원 구간입니다. 그래서 현재 자리도 가능하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손절가는 짧게 5,500원 선 잡으시고 목표가는 7,500원을 네, 정도로 전고점을 뛰어넘는 구간으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 에이펙트 제시를 했습니다. 반도체 사이클적으로도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또 고성능 서버 시장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차세대 D램 개발의 패키징 기업을 주목해 볼 수 있는 때다. 그런 면에서 또 기술적인 흐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또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에이펙트 같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김한철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